성경신력 9권 성종 2년 3월 14일에 정한 에반제기사 1471년 명성하 7년 호주에서 아래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경계 인민들이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유의하는 자가 많으니 지극히 불쌍하다. 그 본향에 돌아가는 사람은 무휼할 질목을 상의해하여서 아뢰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공경히 받으러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본토에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원래 경작하던 땅을 대전에 의하여 환급하고 뒤에 돌아가는 자에 한하여 주인이 없고 호가 끊어져 공전에 붙인 땅을 주도록 할 것. 1. 3년 동안 기한하여 복호하며 호수와 솔정은 5년 동안 기한하여 군역을 정하지 말며 제사의 노비는 3년 동안 기한하여 신공을 면제할까. 1. 농기는 영 중에 간직한 것을 적당히 주도록 할까. 1. 식염은 3년 동안 기한해 해마다 한 석을 주도록 할 것. 1. 우축이 없어서 능히 스스로 경작 개간하지 못하는 자는 첫째는 같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경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고 수령들도 또한 적당한 형편에 따라서 능력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게 할 것. 1. 2세는 3년 동안 기한해 반으로 줄이고 이미 전에 먹은 환자는 3분의 1을 감하도록 할 것. 1. 수령이 전초에에서는 모두 인구의 본토에 돌아온 다수를 상고해 출석하게 할것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세는 환자 이자를 받는 세금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형조에 전제하기를 금후로는 경외의 사형수를 상복하는 일은 전례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다시 평이하게 하라 하였다. 상복은 자세히 다시 조사는 제복, 삼복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기,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본도의 기황이 더욱 심하니 금년에는 매를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릉과 경릉에 나아가 별제하였다. 창릉은 예종의 능이고 경릉은 덕종의 능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쌀 20석을 정인사에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인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남윤종이 와서 말하기를 전일에 시약하면서 경서를 가지고 써려온 부분을 물었을 때 시간간 구종직이 이에 말하기를 경물치지의 공부를 제왕이 모름지기 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알지 못하고서 이런 말을 하였다면 이것은 학술이 거친 것이요 알고서도 이런 말을 하였다면 이것은 아첨하는 것이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하니 선지하기를 구종직은 늙은이로서 우연히 말을 잘못하였는데 어찌 정상이 있겠는가 하였다. 남윤종이 말하기를 강할 곳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는데 어찌 말을 잘못하였겠습니까? 그 정상을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승질이 와서 아뢰기를 구종직은 비단 경서를 논단할 때 잘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디 명망이 없으므로 경영관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니 창컨대 그를 파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연로한 재상이 비록 조금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죄를 지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에서 근년에 실농하였으므로 진상하는 물성과 곡물을 명하여 모두 경감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도사 최팔준이 성상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가의 뇌물로 줄 물건들을 역마로 전하여 수송하였으니 모람하고 그리낌이 없는 행동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잡아와서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최팔준이도 관찰사 이극기의 족친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이극기도 또한 어찌 이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이극기가 또한 스스로 예승석과 송문림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청건대 받고 임명하고 모두 공문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거평군 이복의 종인 막산이 옛 주인인 난신 강순의 아내 중비와 서로 간통하고 동거하였는데 중비가 지금 종천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산은 곧 그의 옛 종이었으므로 범간으로서 논할 수는 없고 마땅히 종이 가장의 처를 간통한 율로서 논하는 것이 마땅하니 각각 차명에 처하소서. 사건이 사유전에 있었지만 법은 심히 엄한데 강순이 죽은 지한 해가 넘지 아니하여 막상이 갑자기 그 아내를 간통하였으니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준비가 비록 간악한 종에게 핍박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간통할 때 이마에 한가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간통한 뒤에는 그 아내가 되기를 기꺼이 여겨 곧 막산의 옛 처를 때려서 쫓아내기에 이르렀으니 그 음탕하고 두려움이 또한 심하여 강상을 땅에 떨어뜨렸으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유례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니마차 오르세카 김우두 등 6인을 인견하니 원상 정창손 신숙주 한 명의 최황 홍륜성 윤자온 김국광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김우두에게 명하여 술잔을 바치게 하니 김우두가 아뢰기를 본토의 사람들이 모두 성상의 덕을 우러러 보고 변맹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만 변장이 이를 막기 때문에 상경할 수가 없으므로 탄식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도다 하고 이어서 의복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본토는 여진이 사는 만주를 말한다. 변맹은 우리나라 호적에 편입된 백성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태감 정동의 형인 정거가 삽옥 삽백옥대 일유와 산호수 일주를 바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그 값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극기가 생복을 본원으로 보냈으므로 신 등이 이를 받았는데 사안부에서 바야흐로 뇌물을 준 사건을 공문하니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그대들이 사사로이 받은 것이 아니니 그것을 비염하지 말아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8일 신묘 여덟 번째 기사 한계순을 자 헌대부 공조판서로 한치 일을 가정대부 호조참판으로 심한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윤계겸을 가정대부 강원도관찰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을 보고서 곧 이만주의 아들 이보울가대가 그 아비 원수를 갚고자 꾀하는 사실을 알았도다. 경은 더욱 조심하여 방비하면서 그를 기다리도록 하라. 지금 이보울가대가 사람을 시켜 충성의 예를 바치는 것이 비록 우리 변방의 방비를 이완시키려는 계책이라고 하지만 또한 이러한 형세로 인하여 그들을 유도하여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 사인이 만약 다시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이만주가 처음에는 비록 우리나라에 죄를 지었지만 뒤에는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귀순하였으므로 선왕께서 옛 본토에 복귀하여 그 생활을 편안히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고 나파 이두리 등도 대접하기를 옛날처럼 하고 있다.
지난 청해년에 중국 조정에서 너희들을 문주회하고 우리나라의 명하에 협공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감히 중국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을 뿐이니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능히 기순하고 사인이 와서 충성을 바치니 아름답다고 하겠다. 내가 이미 우리 전하에게 치게 하였더니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그들이 오거든 대접하기를 옛날처럼 하고 만약 서울에 입주하려고 하거든 또한 들어주도록 하라고 하셨다. 너희는 마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래 너희가 우리의 변방을 침범하려는 업무를 고하는 자가 심히 많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이에 격분하여 이미 평안도 병마사에게 치규하여 강계 이산 창성에서부터 영안도 병마사에게는 갑산에서부터 길을 나누어 들어가 공격하게 하였고 군량을 많이 운반하고 목책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기필코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하였고 또 당연히 요동에 비보하여 그들과 더불어 군사를 합하여 공격 토벌할 터인데 너희가 그때에는 장차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너희가 우리의 변방 지역을 엿보는 계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각 연안의 여러 진에서는 방비를 설치한 것이 이미 엄한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너희가 반역하거나 귀순하는 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므로 너희에게 맡겨서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라. 만약 이 보울가대가 오진에 도착하거든 후하게 대접하고 고유하기를 위의 뜻과 같이 하라. 그가 만약 서울에 입주하려고 하거든 적당하게 그 종자를 줄여서 올려보내도록 하라. 또 육진의 병마 가운데 힘이 세고 용감한 자를 미리 고르되 매 진에서 한 대를 넘지 말게 하며 또 국경이 가까이 사는 야인 가운데 정벌의 종군 할 자를 모집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조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방비가 있음을 알게 하고 또한 저들이 침범하면 토벌할 뜻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 행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그게 듣건대 전하께서는 빈궁에 임어하시어 경사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물으셨을 때 지경연사 구종직이 대학의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대목을 강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제왕은 모두 생지 안행의 성인이므로 경물 취지의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니 대개 이러한 설을 말하는 자는 비단 사문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도 그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반드시 사슬을 물리친 다음에 그의 손수 가르쳐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대저 자기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뜻을 참되게 하며 자기 뜻을 참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알매에 이르러야 하는데 알매에 이른다는 것은 경물이 있으므로 예부터 지금까지 성제 명황 가운데 경물 취지가 없이도 능히 자기 몸을 닦은 자는 없었으며 수신을 외면하고 능히 천하의 국가를 다스린 자도 없었습니다. 구종직으로 하여금 어린아이적 버릇이나 늙어서 노망하여 유치한 소견을 벗어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면 그의 학술이란 잡된 것이요. 아첨하는 얼굴, 아첨하는 말씨로서 신청을 움직이려고 하여 알고서도 이런 말을 하였다면 그 마음은 간율한 것이니 학문이 잡되거나 마음이 간율한 것은 모두 성조에서 버리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글을 쓰십니까? 그러나 학문이 잡된 것은 그 해가 적지만 마음이 간율한 것은 그 해가 큰 것인데 구종직이 오랫동안 스승의 자리에 처하여 유종이라 일컬으니 어찌 그가 경물취지가 성정의 근본이 되고 성정이 수신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에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간율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건대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전하를 속이고 그 장록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짓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설은 지극히 이상하여 혹시라도 신청을 움직였더라면 말로 할수 없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유 진덕수가 대학연의로 편찬할 때 대학의 경물취지의 요체를 논하였는데, 첫째는 도수를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를 변별하는 것이요, 셋째는 치체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여 군자와 소인의 정상과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안전하고 위태한 자취를 모두 경물취지에서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종직은 이에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그의 소견이 과연 진덕수보다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비록 제왕들은 모두 생지 안행이라고 하나,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반드시 경물치지를 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도수를 밝히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치체를 살피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군자와 소인의 정상을 변별하고자 하지 아니한 것이요, 나라에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안전하고 위태한 자취를 밝히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차 전하로 하여금 어떻게 수신하려는 것입니까? 말이 이 지경에 이르니 가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겠습니다. 아, 춘추관을 폐지하고 학관을 버려 세우지 아니하며 나라의 풍습을 폐지하고 경연에 강하지 아니하려던 간혈한 마음과 이단의 논술은 왕안석이 송나라를 그르친 까닭이었습니다. 지금 구종직의 학식은 멀리 왕안석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흉악하고 간사한 면은 그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등은 송나라 당시에 말하는 자들이 모두 왕안석을 공격하였으나 신종 황제가 그의 간사한 것을 깨닫지 못하여 신법이 이미 시행되어 천하에서 그 화를 입었으니 이것이 비록 왕안석이 교묘하게 속였다고 하나 반드시 신종 황제가 잘못 신임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 일찍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신등이 어제 구종직의 간사한 정상을 가지고 그 정류를 국문하도록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노신이 우연히 망발하여 갑자기 이러한 말을 하였으니 반드시 국문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를 청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기로 대신을 어찌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죄를 주겠는가 하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구종직이 오랫동안 경류에 배석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우대하고 용납하시는 언전을 내려주신다면 비록 매우 성한 덕이라 하겠으나 왕안석을 잘못 신입한 것이 또한 다시 신종 황제와 같아질까 두렵습니다. 대개 구종직은 모령의 나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강연히 망발할 수 없는 자리이므로 하물며 이러한 한마디 말이 한 가지 잘못에 그칠 성질이 못됩니다. 전하께서 문묘를 방문하시던 나를 당하여 시종하던 여러 신하들을 다 아름다운 말을 드리려고 원하였는데 구종직이 경영관으로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그리 대단하지 않은 실언이라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유사히 회부하도록 명하여 그 죄를 밝게 신문하여 여망을 통쾌하게 하여 주소서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반공은 성균관이고 생지 안행은 나면서부터 알아서 안현히 행하는 것이다. 신청은 임금이 듣는 것이다. 경륜은 경연이고 모령은 70세 또는 80세를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영민하는 방법을 호조에 하달하다 하기를 일체 수조할 때 전지에는 매 8결에서 1부를 내게 하되 관찰사가 공력의 다소를 헤아려 돌려가면서 조발하게 하며 만약 일이 커서 부득이 조발하기를 더하는 경우에는 6결에서 1부를 내게 하고 오름지기 계문하도록 시행하라. 그리고 서울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나 금을 캐거나 참관을 수리하거나 목장을 쌓거나 공탄을 땅에 묻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교초를 베거나 철물을 출연하거나 목장에서 말을 무리하거나 예장에서 무덤을 만드는 일에는 상례대로 조발하라. 성을 쌓거나 미곡을 운반하거나 진국 사신의 교부나 목장을 새로 쌓거나 바오다리나 염초나 목석을 수송하거나 재언을 쌓거나 산대나 갈을 채취하거나 석회를 구워내는 일에는 별례로서 조발하라 하였다. 결은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공탄은 공납하는 목탄이다. 예장은 임금이나 종친 이품 이상의 문무백관과 그 부인들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그 격에 맞게 예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이다. 이때 일체의 장례비용과 물자와 군정을 지급하였다. 교부는 가마를 매는 인부를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0일 계사 첫 번째 계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의 끝나자 시경관 김유가 아뢰기를 옛 사람들이 마을 가운데 간사하고 음흉하고 사악하고 숨기는 것으로서 그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을 막 알았는데 지금 구종집이 말한 것을 보니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시기는 초기에 마땅히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덕성을 함양해야 하는데 구종집 같은 자가 경연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그를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길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강양군 이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집 대문짝에 글이 붙어 있었으므로 급히 그 글을 받습니다. 그 글에 병조 당상 낭청과 도총부 당상 낭청과 군기시 당성 낭청은 이조 판서의 삼형제들이다. 이달 3월 25일 정일이라고 하고 모든 위의 글은 말단에 몸이 어려운데도 진고하는 자는 도총부 서리 김선도라고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원상 정인지 정창성 한명의 출향 홍윤성 조승문 연전 김국강을 명소하여 도성제 정효상과 주화승제 이승훈과 같이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김선도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또 묻기를 너와 원수의 혐의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니 김선도가 말하기를 부장수 서원 박승미라는 자가 있는데 나와 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의한 것인가 의심합니다 하였다. 즉시 박승리를 잡아서 글씨 십 여자를 쓰게 하니 그 부수의 획이 대문짝에 붙은 글과 아주 비슷하였다. 또 박승리의 동료 관원이 모기동, 유종이, 윤추상을 잡아서 이를 국문하니 모두 이것은 박승리가 쓴 글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박승리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기동 등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수창하여 김선도를 모해하고서 도리어 나에게 죄를 씌우는가 하였다. 곧 박성미를 의금부에 하옥하고 윤자원 이승훈에게 명하여 가서 그를 공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윤계겸이 사직하니 임금이 명하여 예조 참의 성순조를 대신 임명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공릉에 나아가서 별제를 지냈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구종직의 지휘 경영사의 관직을 채임시켰으니 대간에서 그를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선전관 임효곤과 추서 윤섭을 보내어 진제장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통사 사예원 정 최유광을 보내어 요동 도지휘사 에 이자하였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승국왕이 성식을 전하는 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영안도 절도사의 어유소의 정문에 의거하건대 본도의 후문의 국경 가까이 거주하는 모련이 야윈 등이 여러 차례 와서 고하기를 건주의 야인 이만주의 아들 이페아 합대가 지난번 정해년에 조선에서 건주의를 정토할 때 조선의 장수를 나누어 보내 우리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였다고 일컬었고서 이미 요동 총병관 앞에 고하여 말하고 보복하려고 하던 차에 마침 중국 조정에서 칙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종류 300여인과 같이 들어갔는데 본인 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4월 5일 사이에 풀이 자라고 말이 살찌거든 조선의 강변에 있는 구좌로 가서 창탈하고 노략질할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함으로 이를 듣고 즉시 여러 진에 행문 인첩하여 방비를 더하게 엄하게 더하는 외에 정문안이 상세히 조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에 의하여 자세히 아랜다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상세히 참조하건대 위의 항목의 이만주 부자 등이 중국 조정에 죄를 지었으므로 의례상 수멸한 것이 합당하며 그 아들 이폐아 합대가는 요행이 천주를 벗어나서 오히려 흉악한 원한을 품고 있으니
일찍이 내리신 칙지의 해당 절목에 지금 사미의 잔녀 오랑캐가 이에 감히 그대의 나라에 가서 전의 원수를 보복하기를 요구한다고 성은하므로 이미 통살을 시켜 대의로서 깨우치게 하였으며 조선에 일러서 귀순을 돕고 역적을 토벌하는 것이 직분상 당연하다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스스로의 혐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여 헌극을 아뢰니 그 멸망만을 기대할 뿐이다 라고 하여 성훈이 지엄하고 간절하였으나 본적이 성질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당류를 불러 모아서 본국에 해독을 끼치려 하는데 만약 혹시 그들이 와서 침입하면 한편으로는 요동도사에 치부하고 한편으로는 길을 나누어 추격하여 토벌해서 흉악하고 들어온 무리들을 징계하였으나 궁핍한 적구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 들어갈까 염려하여 마땅히 적의 형세를 살필 수가 없어서 임기 응변하는 것이 치리로 편익하겠으므로 이 때문에 이자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라 조우마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자문을 송지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그가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일 자문을 바친 뒤에 도사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성식을 말하든가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영안도의 육진의 성제에 살고 있는 모련이 야윈으로서 건주에 왕래하는 자 가운데 이 보울가대의 보복하려는 음모를 듣고서 와서 구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공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았기 때문에 지금 이에 자문으로 알린다고 할 것. 일 만약에 성식을 고하는 자의 성명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나는 다만 자문을 가지고 왔을 뿐이요 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명을 알지 못한다고 할까. 일 만약에 이 보울가드가 너희 나라 변경을 침범하였다면 어떻게 포치하고 들어가 공격하겠는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나의 지위는 비천함으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덕근대 영안도의 군사가 갑산을 따라서 평안도의 군사가 강변에 있는 여러 부자를 따라서 들어간다고 한다고 할까. 일 만약 추격하여 토벌할 거리에 원근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덕근대 그 소혈이 공벽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군사의 이런 임기 응변함으로 감히 미리 알릴 수 없다고 할까? 일 만약에 너희 나라에서 이미 군사를 뽑고 군대를 모았는가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각 연안에 방수하는 군사는 항상 적을 대하는 것처럼 스스로 행비함으로 다시 군사를 뽑거나 모을 것이 없다고 할까? 1. 만약에 이것은 너희 나라 문정의 부적이므로 스스로 임기응변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와서 고하는가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만약에 깊이 들어가서 공격 토벌하면 여적들이 반드시 흩어져 도망할 것인데 중국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고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다른 뜻은 없다고 할까. 1. 만약에 이 보울가대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도둑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단지 엄하게 변방을 방비할 뿐이지 어떻게 공격 토벌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도둑질 하더라도 만약 소소하게 좀 도둑질을 한다면 모름지기 더불어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때를 지어 공략한 다음이라야 크게 거병하여 들어가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여 다스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할 것. 1. 만약에 이 보울가대를 엄하게 문책하여 도둑질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된다면 양가가 무사하여 실로 편의할 것이니 도사의 처치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할 것. 일 건주 야인 300 여인을 불러 치교하여 중국에 들어갔다는데 무슨 일인가? 요동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는가? 광릉에 이르렀다가 돌아갔는가? 북경에 이르렀다가 어느 때 이르렀는가? 어느 때 다시 왔다가 지금 어느 때 돌아갈 것인가? 자세히 보고 듣고서 오도록 할까? 1. 자문을 바친 뒤에 도사에서 혹시 황제에게 주문하거나 혹시 총병관에게 보고하거든 그 결정사항을 자세히 보고 듣고서 오도록 할까? 1. 만약에 의외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나의 지위가 낮아서 국가의 일을 어찌 감히 참여하여 알겠는가고 할까? 이자는 자문을 보내는 것이다. 이 폐하합대는 이 보울가대를 말한다. 삼위는 만주의 송화강 중상류에 사는 여진족, 몽고족의 혼혈족인 올량합을 말한다. 조흠은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고태필과 경상도 관찰사 이서장에게 하사하기를 도내의 기근이 매우 심하니 3, 5월 두 달에 월령으로 영수궁, 자수궁, 수성궁에 천신하는 소물은 금년에 하나에 봉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에 애가에 아뢰기를 지난 경인년에 선의관 전 양민이 종정국에게 가지고 가서 독려한 사목 가운데 구례의 관제 등 대신들의 사인이 포구에 도착하면 부근에 있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번갈아 가면서 지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앞서 대신의 사인이 한 해씩 건너서 왔는데 지금 많으면 십여 차례에 이르니 그 짐바리를 싣는 번거로움과 음식물을 대접하는 비용을 거의 장차 지탱하기가 어렵겠다. 이제부터 정관 이외에는 모조리 요만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니 조카도 또한 이러한 뜻을 전하여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종정국의 특별 사신 원정성의 사인과 후일에 나올 여러 대신의 사인은 모두 다만 정관만을 괴양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요를 나누어 줄 것이며 그 사인에게 말하기를 그늘에 객사가 나오는 것이 옛날보다 배나 다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의 재변이 서로 잇따라 그 공돈하는 노역과 비용을 백성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니 원망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요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요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구영안은 신씨에게 먼저 장가들었다가 까닭없이 이를 버렸으므로 사안부에서 주의를 과하고자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는데 구영안이 또 이문의 처자를 몰래 간통하여 뒤에 성례를 한것 같으니 그 간교함이 더욱 심하여 하며 구영안의 종모 금인은 일찍이 남의 채단을 도둑질하다가 주의에 연좌되어 그 지아비에게 버림을 당하였는데 또 구영안과 공모하여 이문의 딸을 간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사유를 지났다고 해 석방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구영안을 먼 변방에 충군시키고 이씨를 이혼시키며 금의를 외방에 부처시키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주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 귀양살이를 시키는 것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요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이중은이 국휼의 초기를 당하여 고 윤광비의 아내 정비를 강간하였으니 비단 풍속만을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죄가 불충에도 관계되며 정자주의 아내 효복은 정비를 깨어내어서 그 아우 이중은으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였으며 정비는 바야흐로 지 아비의 상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록 강포한자에게 윽박질 당하였다고 하나 이미 강간을 당한 뒤에는 밤새도록 동침하였고 심지어 이중은의 종을 자기 집에서 역사시키기에 이르렀으니 강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를 지났다고 하여 석방하여 줄 수가 없으니 청컨대 이중은은 고신을 거두고 길이 서용하지 아니하고 먼 변방에 충군시키며 효복 정비는 외방에 부처시키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효복의 남편 정자주도 아울러 외방에 부처시키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요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진휼사 이극배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개번으로 인하여 곡식 종자가 부족한 것이 15여만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참으로 진열을 하고 있다. 경은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라. 경의 오랫동안 노구를 생각하여 특별히 옷과 신발을 하사니 수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요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진휼사 윤필상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여러 고을의 실농한 것을 생각하니 바로 파종할 때를 당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할까 이 때문에
진리하는데 경이 그것을 마음을 다해 조치하도록 하라. 경이 오랫동안에 누구를 생각하여 특별히 옷과 신발을 하사하니 수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유 6번째 기사.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그건데 도내의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하다고 하는데 곡식 종자가 부족할까? 이 때문에 진려하니 경은 진휼사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조치하여 시기를 잃지 말도록 하라. 경의 진휼 구제하는 데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옷과 신발을 하사니 수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유 7번째 기사. 전라도 진휼사의 종사관 정효종이 하직하니 주의 일령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유 8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고 박연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4일 정유 9번째 기사. 공정대왕의 자손이 춘산수 이기순 등이 상은하기를 신등이 태조 강은 대왕의 자손이기는 일반인데도 태종 공정대왕의 자손과 진안대군 익안대군의 자손인 경우에는 천첩소생인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새로운 대전에 따라서 직제를 올렸으며 공정대왕의 친자인 의평군 순평군의 경우에는 공정대왕의 친자인 함영군 경영군의 예대로 가정대부 정륜으로 되었으며 그 남은 친자인 경우에는 홍정대부 원륜 정륜의 직지를 받았으며 친녀인 김세민의 아내는 옹주가 되고 그 나머지 친녀는 모두 군주가 되었습니다. 또 세종조에서 종친에게 수직하는 법을 정할 때에 왕손인 경우에는 정사품을 주고 증손인 경우에는 종사품을 주었는데 신등도 또한 그러한 예에 참여하였으나 오직 사촌형인 우산정의 아들 정공령은 정손의 예로서 사품을 제수받고 그 아비 우산정은 산품을 가직하였는데 오로지 신등만은 그러한 예를 받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승상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니 명하의 원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하동부은군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신이 듣건대 세종대왕께서 하교하시기를 인덕전의 자손에게 직지를 제수하는 것은 내가 짐작하여 하겠다고 하셨으니 승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봉은부원군 정창순, 고령부원군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예, 영성부원군 최향, 인삼부원군 홍윤성, 창녕부원군 조승문, 영의정 윤자운, 우의정 한백륜, 좌찬승 노사신, 우참찬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조종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니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고령부원군 신숙조 상당부원군 한 명의 하성이 정현조에게 명하여 차비문 밖에서 주아리 공신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책문하니 독권관인 봉은부원군 정창순 인산부원군 홍윤성 판중추 원사 이석형, 지희중추 원사 양승지가 입시하였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그 방도가 있는 법인데 무슨 방도로서 그 도리를 거듭 이루었는가? 비록 옛날 성취를 이룩한 군주라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끝내 선정의 누가 되었다. 나는 어린 몸으로서 대역복을 이었으므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모든 조치할 일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데 그 방도를 얻어서 선치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근래의 은사가 흉년이 들었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으므로 창고를 열어서 진휼 구제하였으나 군저 창이 텅 비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창렴이 다시 채워지고 군저 창이 여유가 있겠는가? 외인들의 왕래가 전에 비하여 많은데 공옥하는 물자가 급히
타면 일만석으로 계산되니 장차 그들과 절교하자고 한다면 회유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요. 한결같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주면 그 비용이 끝이 없을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대접하는데 그 방도를 얻고 폐단이 없겠는가? 나의 대부 가운데 이를 능히 말할 자가 있다면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역복은 큰 역수와 오복, 곧 왕통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모화강에 거둥하여 관문에 나아가 무과를 시험하여 김확 등 17인을 뽑고 이어서 제장과 위사에게 명하여 삼갑사, 삼갑창과 모구, 격구를 시험하였다. 삼갑사는 날쌘 기마를 뽑아서 그 다수에 따라 갑, 을, 병 3대로 편성하여 그 표지를 다르게 하고 사람들은 비두전 화살 끝에 가죽을 입힌 연습용 화살을 말한다. 가지는데 붉은 물을 들여 우전의 끝에 꽂고 천천히 가도록 하여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북을 치면 갑을 병이 각각 2인씩 두루 말을 달리면서 그 등을 쏘는데 갑은 을, 을은 병, 병은 갑을 쏘되 함으로 쏘지 않으며 등을 울리면 말을 달려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삼갑창은 비두창 끝에 가죽을 입힌 연습용의 창을 사용하고 대를 나누어 말을 달리면서 찌르는데 삼갑사의 예와 같이 훈련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치하기를 호천이 불쌍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심인가? 우리 세조대왕께서 갑자기 군신을 버리시고 얼마 아니 되어 예종대왕께서 빈천하시니 후사를 이을 자가 병들고 어림으로 온 나라가 황황하였는데 우리 좌성대왕 대비께서 세조대왕을 추념하시고 여소자를 돌아보시고 이에 큰 책명을 정하시니 내가 들어와 큰 왕업을 잇게 되었다. 나는 부탁한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밤낮을 오로지 몸을 삼갔는데 이때에 고갱의 신료들이 좌우에서 분주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금일에 이르러 인심이 크게 안정되고 국가가 태평하여지니 내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서 이에 상전을 거행한다. 신석주 한 명의 추향, 홍련승, 조승문, 정현조, 윤자원, 김국관, 권감을 주아리 1등 공신으로 삼고 이정, 이침, 정인지, 정창수, 심해, 김질, 한백륜, 윤사헌, 한개미, 한개희, 송무님을 주아리 2등 공신으로 삼고 성봉주, 노사신, 강희명, 임원준, 박중선, 이극배, 홍응, 서거정, 양승지, 김경광, 강곤, 신승선, 이극정, 한계순, 정효상, 윤계검, 한치영, 이승원을 주아리 3등 공신으로 삼고 김수원, 이석형, 윤필상, 허종, 황효원, 유수, 어유성, 하무치, 이훈, 김길통, 선형, 우공, 김교, 오백장, 박극염, 이철견, 한치인, 구문신, 이숙희, 정난종, 정승조, 이승소, 한치희, 한보, 김순영, 한치례, 한의, 이극동, 이순남, 이현, 신정, 김순명, 유지, 심한, 신준을 주아리 4등 공신으로 삼았다 하였다. 황황은 마음이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것이다. 여소자는 임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흥부 지평 김수손 사관은 헌납 유문통이 와서 아뢰기를 근본의 주아리 공신은 무슨 공이 있습니까? 태평한 시대에 공을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금일의 공신을 봉하는 것은 부득이한 형편일 뿐이다 하였다. 대관에서 또 아뢰기를 만약 태조 태종의 시대라면 공신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종의 태평한 조정에서는 공신이 없었는데 지금 이에 무슨 까닭으로 공을 보답하려고 하십니까? 청가대 봉하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역복을 이어서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 공이 없겠는가 하였다. 그게 무슨 공인가?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주아리 공신에게 아마 각각 한 표씩을 내려주라 하고 병조에 전지하기를 주아리 공신의 반당에게 1등에게
10인을 2등에게 8인을 3등에게 6인을 4등에게 4인을 내려주라 하고 호조에 전지하기를 좌리 공신전으로 1등에게 40개를 2등에게 30개를 3등에게 20개를 4등에게 10개를 내려주고 아울러 향표리 각각 한 불씩을 내려주라 하고 장례운에 전지하기를 좌리 공신 1등에게 노비 5구 구사 5구 2등에게는 노비 4구 구사 4구 3등에게 노비 3구 구사 3구 4등에게 노비 2구 구사 2구를 내려주라 하였다. 구사는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궁중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첫 번째 계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두 번째 계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세 번째 계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 종전주 종상군 지수 시향 비전주 화성포 삼율 태수 원만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네 번째 계사 사관은 행 대사관 김순영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대간에서 조아리 공신을 칭하하는 것이 미편하다고 논하였는데 대간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신도 또한 무슨 공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와대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나의 뜻은 다 전지한 데 있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칭하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신호를 칭하여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종친 제출하여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39인이었는데 스스로 공로를 서슬하여 상사하여 노훈을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사흥부 집이 손순효 등과 사관은 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3대 이전에는 공신이란 명칭이 있지도 않았는데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내려와서 이에 기린 운대 능년의 칭호가 있게 되었으니 대개 천하가 몹시 어수선한 때를 당하고 국세가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모신의 계책을 결단하고 지사가 힘을 다하여 혹은 대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중흥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므로 그 농공 행상을 형세상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가 크고 모신이 많았지만 그 공신의 숫자는 불과 11인, 18인, 24인, 28인에 그쳤을 뿐인데 우리 왕족께서는 태조께서 국운을 일으킨 이래로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정남공신, 좌익공신, 적개공신, 익대공신이 있는데 이러한 7일공신은 모두 환란을 평정하고 종사를 보위한 공으로 인하여 공신으로 삼았던 것이니 또한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린 것은 바로 세종대왕과 같으시니 세종대왕께서 본조에서 들어와서 대통을 계승하신 지 33년 동안에 태평스러운 정치를 이룩하셨으나 이른바 주아리 공신이란 칭호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 한두 번 정도 봉할 만한 공훈이 없었겠습니까? 대저 이른바 공신이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공이 사직에 있어서 그 덕을 생명하게 입힌 다음이라야 나라에서 이론이 없게 되며 사람들도 더불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금일의 주아리 공신 70여인과 같은 자들은 과연 무슨 공이 있었는지를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의 힘이 아니었으니 신 등은 엎드려 듣건대 세조대왕께서 매양 전하가 태조의 기도가 있다고 일컬었는데 세조께서 전하를 남달리 사랑하신 뜻을 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대왕 대비께서 세조의 유애를 받들어 특별히 대책을 결정하여 종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을 나라 사람들도 또한 이미 알고 있으며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다만 이러한 명령을 봉행하였을 뿐이니 정부의 원상이 무슨 공이 있으며 육조와 정원이 무슨 공이 있으며 제장이 무슨 공이 있으며 대간이 무슨 공이 있습니까? 아무런 드러난 공훈도 없는데 공훈을 4등으로 논하여 숫자가 70이나 넘으니 비단 신 등만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민들도 몹시 놀라워하는데 하물며 주아리 공신이라 일컫는 칭명칭도 신 등이 그 까닭을 더욱 알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신데 세종대왕께서 30여 년 동안의 정치와 교화에 한 번도 공신이 없었던 사실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이 거기 듣건대 인주가 아래 사람을 가까이 하는 도리는 크게 공정하게 하고 사정이 없어야 할 따름이니 주역 수집이의 구호에 있기를 서로 친근함을 나타냈다. 왕은 삼면으로 몰이하여 앞으로 날아가는 새를 놓치리라. 나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지만 길하리라고 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인군이 천하를 가까이 하는 도리는 마땅히 마음을 참되게 하여 물건을 대하여야 하며 자기를 어지럽게 하여 남을 헤아려야 하며 정사를 행하고 인정을 베풀어 천하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게 하되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고 원근과 친소의 구별이 없이 물건을 하나같이 대접하면 나라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왕도가 커서 그 백성들이 여유만만하고 침착하여서 그렇게 하는 줄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성인이 크게 공정하고 사정이 없이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서로 친근함을 나타낸다는 글에서 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일에 이러한 일이 여러 신하들에게는 그 은수가 비록 무겁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 광명을 크게 넓히고 서로 친근함을 나타내는 도리에 있어서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공도 없는데 상을 논하는 것은 옛날부터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금일에 시작하니 만약 부득이한 보답하여야 할 공이 있을 때는 장차 어떻게 이를 보답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기근이 거듭 이르러 인민들이 유리하여 성상의 소관에 근심을 끼치는 판에 대신들의 섭조 좌리한 공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혹은 제의 때문에 삼공을 파면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은총이 상전을 내리시니 신등의 요구는 더욱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신다면 국가의 심이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니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삼공은 옛날 임금을 가르치던 세 사람의 스승의 관직을 말한다. 곧 태사, 태보, 태보를 말한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7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에 하사하기를 도내의 실농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굶주리고 곤궁하니 금년에 캐어서 바칠 약재는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8번째 기사. 주아리 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었는데 1등 공신에게는 수성 명랑 경제 홍화 주아리 공신이라 하고 2등 공신에게는 순성 명랑 경제 주아리 공신이라 하고 3등 공신에게는 순성 명랑 주아리 공신이라 하고 4등 공신에게는 순성 주아리 공신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8일 신축 9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삼강행시를 여러 고을의 교생으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되 제때에 아울러 강하게 하여 풍속을 권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주아리 공신은 모두 기록할 만한 아무런 공도 없는데 70여인을 봉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건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문과에 김헌 등 구인을 뽑았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서장과 경상도 병마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상주 경내 도적대 100여 명이 촌의 민가를 공격하여 약탈하였으므로 본주의 관리가 체포하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도망 중에 있는 자가 와서 옥을 급략하였으나 본주의 관리들이 잡고자 하다가 잡지 못하고 목사 구치명이 도적들의 화살에 맞았다니 내가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 경등이 같이 의논하여 체포하고 더 심하게 번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29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수십 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이 염려스럽다. 무릇 제사와 노병에 복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체 중 외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계명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비전주 화성포 삼률 태수 원만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계명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손순효 등 사관은 사간 성준 등이 상수하기를 좌리 공신으로 논하여 칭하함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계명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계명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예가 아뢰기를 세조조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유과할 때에도 기를 주어 문무를 일체로 하였으니 참컨대 이제부터는 무과에도 아울러 계를 내려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는 의장의 하나이다. 양산 모양으로 되었으며 살로 꾸며 적고 빛깔에 따라서 청계, 홍계, 황계, 흑계 등이 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송순효 등과 상원은 사간 성준 등이 교장하여 상서하기를 주아리 공신으로 칭하함은 불가합니다 하고 극진하게 진달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원주 목사 이세보가를 파직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세보는 양양부사 이시보의 형이다. 그 어미가 이시보를 편애 한 까닭으로 형제가 서로 잘하지 못하였다. 이시보는 일찍이 낙산사의 역사를 동독하다가 중학예를 아첨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마침내 당상관이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양양부사에 제수되어 그 어미를 모시고 원주에 지나다가 들으지 않으려 하였다. 이세보가 말하기를 내가 있는 데를 지나면서 들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겠으며 또 나는 형이니 어머니는 마땅히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시보는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세보가 노하여 스스로 그 목을 찔렀는데 칼날이 피부를 스쳐 죽지 아니하였다. 조정에서 그 연유를 국문하였으나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고 단지 이세보만을 파직한 것이다. 이세보는 진실로 망령스러웠으나 이시보도 죄가 없을 수는 없는데 홀로 면죄되었으니 당시 세론이 한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조에서 아뢰기를 제색 군사의 이름이 같은 자가 잠은 많아서 간사한 무리가 혹은 고신을 모람되게 받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천장을 받아 고신을 주되 아울러 거주하는 향리를 써서 간위를 막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천장은 천거하는 글이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경상도는 기근이 더욱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대왕 대비전과 대전 왕비전의 망전망후 진상의 물선은 아울러 출성할 때까지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손순효 장령 이유 박승질, 지평, 김수송, 사관은 사관, 성준, 헌납, 유문통, 정은, 박형랑, 남윤종이 주아리 공신의 온당하지 못함을 논하였어도 윤호를 입지 못하니 언관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하여 사직하는 글을 올리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진휼사 윤필상이 치게 하기를 계령사람 별시위 이순형이 신도 50석을 납부하기를 원함으로 신이 이미 받아서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이 파종하는 시기를 당하여 신곡의 납부를 원하는 것은 그 뜻이 가상하니 청컨대 논상하소서하므로 원상에게 보도록 명하니 고령부원군 신승주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율사가 품지한 뜻을 보건대 이는 반드시 관직을 제수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납부하였다여 벼슬을 제수하게 되면 뒷날의 관작을 희망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청컨대 자원에 따라 미포로서 상환하소서 하였다. 신도는 새로 거둔 벼를 말한다.
성종 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승부의 정병 이효진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전에 산예 역이 조폐하여 계승부의 정병으로서 조역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개정할 수 없으니 청건대 평안도의 관군의 예에 따라 5년을 기한하여 서로 번갈아 임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마는 가객에서 말을 길러서 대기시키던 일이다. 나라의 관말을 쓰기도 했으나 마전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다. 영리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후와 정병에게 강제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강사덕, 손태몽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라. 강사덕은 선왕조에 득주하여 주력을 입고 자순도 아울러 모두 천례에 부치었다가 그 뒤에 특히 너그러운 용수를 입어 경외 종편하였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중한데도 한때 특별한 은혜가 되는 유기의 자손의 예를 끌어대어 부고하기를 희망하니 청건대 수리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특별히 유기의 자손의 예에 따라 허통하였다.